자, 기사 내용입니다. 석 달째 월급 못 줬다. 가전업계 역대급 한파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기 알림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세력 지도는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3개월째 임금 체불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 뉴스 기사가 떠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당연히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도 후견인 서포터즈와 그 다음 경제 인사이트를 가입해주신 우리 앤드님, 최성기님, 공정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기사 내용입니다. 석 달째 월급 못 줬다. 가전업계 역대급 한파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한 해, 한 중견업체가 올해 적자가 1,000억인데, 재고 쌓여가지고 공장이 멈출 판이다. 전년 대비해서 40%를 줄였는데, LG와 삼성도 이에 마찬가지로 재고 관리에 대해서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순히 보기만 해도 이제 신용 자체가 신용 대출 자체가 기업이든 어디든 개인이든 모두 다 어렵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특히나 이런 중견기업이 석 달째 월급을 못 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회사가 5개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게 어떤 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면은 신용경색 자체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라고 할수 있겠고 내용을 이어가자 보자면 A사는 지난해 758억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다. 2017년부터 5개년 동안 총 2,700억 원대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 기업이고요. 신임 대표가 이제 5월에 취임을 했는데 이제 임원 급여를 갖다가 30에서 50% 반납하고 뭐 무급휴직, 희망퇴직 5만 걸다 해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다.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 사업에 기대는 코로나 사업 구조상 코로나19 이후에 실적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9월부터 이제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각종 수당도 들어오지 않았다. 제가 이거 한번 겪어봐서 아는데, 이거 진짜 사람 피말립니다. 심지어 이것과 상황이 똑같았어요. 저희도 이제 모회사가 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자회사만 이게 없는 거야. 근데 이 자회사가 모회사의 건물 임대를 갖다가 비용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회사가. 그 환장하죠? 돈이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막 점심 식대도 막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점심 식대도 막 끊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임금이 계속 밀리니까 저보고 한 밑에 있는 팀원들이 한 3, 4개월 버텼는데 결국에는 이제 노동부까지 갔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썰좀 풀어드릴게요. 현재 퇴직금, 연장수당, 뭐 학자금 지원도 모두 미지급이 되니까 답답하죠. 급여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가스비나 이런 건 오르는데 막 돈도 안 나오니까 420명이 넘던 직원 수가 현재 260명까지 줄었다. 계열사 공통 비용을 혼자 부담을 했다라는 주장에 회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자노비 빠진 A사는 지난해 내수 브랜드 매출로 B사를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면 회사가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A사와 B사는 한가족으로 비용을 전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뒤에 보시면 약간 이런 게 있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어디냐면 대유위니아입니다. 대유위니아 그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대유위니아가 아니라 대유위니아 그러니까 대유 홀딩스 소속인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니아전자예요. 위니아전자 전신이 대우전자 대우전자에서 동부로 갔다가 동부에서 위니아로 넘어간 요 회사입니다. 뒤에서 뭐 자세히 좀 볼게요. 희망퇴직한 인원인데 약속한 날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연기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기업에서조차도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죠. 왜냐면 자금이 그만큼 말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브랜드 이미지랑 다 연관이 되는 건데 그왜 우리 코스닥 시장에 잡주 보면은 이름을 자꾸 바꾸는 게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망쳐졌기 때문에 이름 바꾸고 사명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작업해서 또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명 변경한 걸 보면은 좀 조심해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퇴직금 안 주는 위니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위니아 전자라고 되어 있죠. 못 받은 퇴직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 지 1년이 됐는데 안 줬대요. 1년. 1년이면 이거 문제 심각한 거죠. 근데 1년 동안 이 계열사들을 갖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했다는 이유는 문제가 심각하겠죠. 많은 인원, 많은 체불금으로 뭉쳐가지고 함께 진행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아까 뭐 480명에서 한 270명이 됐으니까 210명이 잘린 거잖아요. 그럼 이 210명이 두당뭐한 5천씩만 잡아도 이것도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장난 아니죠, 그죠? 대유 홀딩스가 이런 식으로 대유 플러스, 대유 AP, 위니아 에이드, 위니아, 대유 에이텍 뭐 이런 식으로 5개의 회사를 갖다가 하는데 얘들 간에는 또 복잡해요. 막 순환 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권리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했고
가격을 보면은 요 다섯 개 그룹을 사는데 16,756원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촌치킨 한번 안 먹으면은 이 다섯 개 그룹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막 심각하죠? 이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KH그룹. KH그룹도 5,000원이면은 세 개를 다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것도 똑같은 겁니다.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정상적인 주가는 아니겠죠. 요렇게 있는 요 다이소 주식들, 다이소 가격이 있는 거. 주가와 회사의 가치는 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도 주도 그리고 이제 주가 어느 정도 높은 거 봐도 시가총액이 이렇잖아요. 690억밖에 안 되고 6,000억. 위니아에이드. 위니아에이드는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라도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위니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위니아 보면은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은 빠지고 있는 상황. 뭐 코로나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부채 비율 상당히 높죠. 차입금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PS는 2245원. 뭐 지금 상황에서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 있는 적자 폭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또 위니아 딤채예요. 딤채. 옛날에 만들었던 딤채 그 김치 냉장고 있잖아요. 그거를 주로 생산을 하는 회사고 보시면은 여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뭐, 어떻게 저쩌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 나왔었죠? A 회사의 거를 갖다가 B 회사 브랜드로 팔면서 비용도 같이 적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부분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하려면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요런 식으로 브랜드를 갖다가 같은 생산 라인에서 파는데, 요거를 갖다가 딤채로도 팔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부 일렉트로닉 뭐, 요런 식으로도 팔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뭐, 브랜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본질은 뭐 비슷한 거 껍데기만 약간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고 요거를 갖다가 베지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엔지니어링. 그래서 한 라인에 브랜드만 여러 개가 나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다.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아반떼가 있는데 아반떼가 그 외국 나가면 엘렌트라로 불리고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위니아에이드 보시면 요것도 매출액이 좀 올라오고 꾸준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재무건전성이 가장 좋아요. 이 회사들 중에. 왜냐하면은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금이 유입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유보율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런데도 여기도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다. 뭐 지금 점진적으로 회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다. 여기는 보시면은 위니아로부터 물류, 서비스 등 전문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했다. 대우 위니아 그룹은 위니아 전자를 인수를 하였으며 자회사인 대우전자 서비스도 함께 편입을 했다. 그런데 여기는 서비스만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알짜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그룹에 물류 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전자 서비스 다 가져갔고. 서비스는 뭐 필수적인 거죠.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를 갖다가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동부 전자 서비스 이게 인원이 바운드를 엄청 넓더라고요. 9에서 9로 다니는데,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진짜. 전자 이 AS를 하는 인원에 대해서 이제 인력도 되게 충원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쪼이고 있는 거죠. 왜냐면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피해갈 수 없었던 외환위기. 동부랑 뭐 대우는 위니아 전자는 이럴 때마다 다 무너지나 봐요. 그죠? 대우전자일 때도 IMF 때문에 이렇게 워크아웃이 되고 넘어갔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와서도 똑같이 넘어가고 있다. 근데 외형은 삼성이나 LG전자는 단단해졌는데 동부 대우는 엉망이 되었다. 안타깝죠. 위니아 대우, 대우전자에서 위니아 대우로 넘어갔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우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이제 이름을 위니아 대우로 바꾸게 되고 최근에는 위니아 뭐 전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광주 공장에서 뭐 어쨌든 인쇄회로 기판을 갖다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과점이죠. 그 포화 상태, 포화 상태, 포화 상태니까 단가가 잘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소형 냉장고 모델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는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냉장고에 있는 그 에어컨 프레셔 있잖아요. 냉장고 에어컨 프레셔 이거를 갖다가 중국산을 갖다가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산. 그래가지고 고장이 잦다라고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자, 베지 엔드 여기 나오죠? 하나의 모델을 거쳐서 여러 가지 브랜드로 내놓는 거. 요런 식으로 요거 운영을 A, B로 한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위니아 에이드부터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 당연히 지금 모 회사 자체가 삐걱삐걱 되고 있고 임금 체불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계속 돌겠죠. 그래서 뭐 상장에 있는 공모가보다 지금 안 되고 주가가 여기서 약간 반짝이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임금 체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거야말로 그냥
투기에 의한 자본이 들어가서 등락을 일으키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은 상장하고 나서 상장 초기 이후로 계속 빠졌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회사를 상장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해요. 왜냐면 계열사 자체가 지금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리고 유니아로 넘어가죠. 유니아도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서 주가 이렇게 찍고 왔다가 코로나 회복기 끝나자마자 지금 주가가 내려 꺾는 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가 이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선행지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뭐, 그려지는 건 분명히 호행이지만, 주가 따라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 회사가 별로면은, 주가는 당연히 이렇게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또 증거금 100%, 그죠? 최근에 이렇게 또 투기성 자금이 붙긴 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죠. 보면 요 20일선 맞고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240일선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 보이긴 하지만, 등락 자체가 계속 있는 거, 이거는, 추후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니, 관련된 회사가 임금체불을 했다니까요, 임금체불. 이것도 보면 2016년도에 이렇게 상장을 하고 유동성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갈라 했지만 여기서 회사가 좋지 못하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다 지금 과거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위니아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위니아에 단타 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셨으면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하이드로 리튬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제가 경고는 항상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값이 어땠을지 잘 탈출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고드리는 종목들은 분명히 지금 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피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주식시장에 이제 세력에게 너무 당하는 것도 지겹다. 지겹고 이제 아 차라리 비용을 조금 주고서라도 안정적인 전문가에게 좀 맡겨보고 싶다, 종목 맡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요 번호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에게 참여라고 해주시고, 단타방은 단타방 참여라고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고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영상은 좀 짧은 편인데 이런 종목들 주의하시고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회사가 망했을 때. 회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적게 된다면 임금체불, 인건비부터 계속 제일 먼저 쳐야 됩니다. 근데 인건비를 갖다가 지금 당장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회사의 발전 가능성은 있을까요? 특히나 계열사가 5개나 되는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